너무 심심해 태태가. 오늘 애들도 학원 가느라 바빠서 우리들만 놀게 되었잖아. 아이 그러게 말이야. 아 진짜 진짜 심심하다.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아 맞다. 이렇게 심심할 때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아야 하는데 나 용돈이 하나도 없어. 너 용돈 받는 거 있어? 나 우리 엄마가 요 최근에 용돈을 안 주셔. 저번 시험을 20점을 맞아버렸거든. 그래? 난 그래도 0점 맞았는데 우리 최고 전원 제네럴 엄마께서 받은 2만원이 있지롱. 이걸로 우리 둘이 같이 오붓하게 맛있는 거라도 한번 먹어볼까? 우와 정말? 야 너네 엄마 정말 천사다. 아, 고마워 리아야.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 난 이제 부자야! 어? 야 리아야 저 쥐라이모 아니야? 어이 쥐라이모이잖아. 어이 이게 뭐야 쥐라이모? 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재밌어 보인다. 이건 보면 알겠지만 평범한 미끄럼틀이 아니야. 아이 뭔데 그래? 뭔데? 이건 말이야 너네들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내려가면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나쁜 게 있을 수 있는 복부볼 미끄럼틀이라고. 어이 나도 해볼래 드라이버. 나도 해볼래. 나도 타보고 싶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알지? 오늘부터 장사 시작한 거라고. 한 명당 만 원씩. 야 리아야 야 빨리 내. 빨리 내. 일 내놔. 빨리 내놔봐 돈. 내 돈인데. 야,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그래. 자 좋았어. 입금 완료. 자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 미끄럼틀을 골라봐. 좋아. 난 이거. 난 저거. 자 얘들아 이제 너희들의 운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보렴. 한번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좋겠어요. 들어가면 돈이 엄청 많이 있을 것 같다고. 난 부자가 되는 거야. 리아야 다이아몬드보단 흑미끄럼틀이 좋지 않을까? 아니 누가 흙 같은 걸 좋아해. 그딴 건 필요 없어. 좋아 보이는 다이아몬드로 가겠다 이 말이야. 지라에모 우리 엄마가 그랬어. 택닥 중이라고 하셨어. 그게 무슨 말이야 태태가? 태태기 넌 중간이 딱이야. 우리 엄마가 시험 점수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는 딱 중간에만 가라고 항상 말씀하셨어. 딱 중간에 이 느낌, 이 철 느낌, 이 철 미끄럼틀로 가야겠어. 자 그럼 애들아 출발해봐. 좋아. 여긴 어디야? 여긴 다이아 천지잖아. 난 부자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아무도 내 돈을 막을 순 없어. 다 너들 가져라 가져. 나는 부자야. 야! 야! 호! 이거 뭐야? 무슨 미끄럼틀 아래에 이렇게 가시가 있어? 이게 뭐라고 써 있는데? 거대한 상품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물용암 중 선택하세요. 함정 미끄럼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게 함정 미끄럼틀인가 봐. 근데 여길 넘어서면 엄청난 보물이 있대. 용암, 물. 아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물 아니야. 물로 건너야지. 아, 아파. 야! 야! 아이, 놀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고픈걸. 뭔가 먹을 건 없을래나. 돈도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 목당 다 먹어주겠어. 먹을 게 없냐 이 말이야. 어, 빵 사세요. 아주 신선한 빵을 여기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에이, 배고팠는데 정말 잘 됐다. 여기 있는 빵 싹 다 주세요. 아이, 그래 그래, 흙 하나만 줄겠네. 예? 무슨 흙이에요 아저씨. 다이아 블록이 훨씬 좋은 거니까 다이아 블록 받으세요. 자식이 어딜 쓰레기 같은 거 주고 있어 자식이. 우리 같은 거지들한테 다이아몬드 쓰는 거니 빨리 가 자식이. 예, 저기 봐봐 저기. 에? 응? 이마 이 자식들아, 저 귀족들이 저렇게 흙가벗을지. 이 자식이 어디 더러운 통민 같은 그런 다이아 가벗을 거야. 빨리 가 자식아. 안돼, 여기에서도 돈 한 푼 없는 거지라니. 나 다시 돌아갈래. 아이 뭐야, 용암이 아니 아이, 물이 아니라 용암이었잖아. 오 진짜 아무렇지도 않네. 어? 웬 문이야.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 이걸 누르라는데? 여기에 보물이 있나 보구만. 헛. 으아!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하이 여보, 오늘 이렇게 주말에 둘이서 공원을 걸으니까 너무 좋다, 그치? 아이, 그렇긴 한데 웬일로 우리 둘이 데이트지?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원의 폭풀봉 미끄럼틀 하세요. 만원. 아이 주라이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아저씨, 아 제가 뭐 하고 있냐면 뭐 그냥 돈 벌이 정도 하고 있는데, 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 그래. 자, 고장 만원에 여기 폭풀봉 미끄럼틀이 있어요. 뒤에 미끄럼틀 보이시죠? 오오 이게 뭐야? 자, 여기서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면 아래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게 있을 수도 있고. 아 여보, 이거 한판 해보자. 이거 되게 재밌겠네. 자, 여기 만원. 아 그러게요. 오, 나도 만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마음에 드시는 거 올라가시면 돼요. 어떤 게 좋을까? 흙이 좋을까? 다이아몬드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좋았어. 여보, 난 흙으로 결정했어. 흙으로. 나는 뭘로 하지? 금으로 할까? 다이아로 할까? 아무래도 다이아가 좋은 게 나오겠지? 아니, 아주마, 잠깐만. 그 다이아는 말이에요, 그 손님이 들어가 있어서 딴 거 골라주세요. 아이, 그래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금 해야지 뭐. 아, 이건 뻔한 수작이야. 어, 여보. 어,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 후질근해 보이는 이 흙이 분명히 좋은 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내려가 볼까? 재밌겠다. 자, 간다. 아이 뭐야? 아이, 분명히 미끄럼틀을 탔는데 여기 도대체 어디야? 이상한 식물들이 있잖아. 완전 미끄럼틀이었어. 아, 그나저나 복불복 미끄럼틀이라서 여기에 좋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쥐를 둘러봐도 좋은 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 어? 아, 여기 이상한 게 걸려 있잖아. 아, 이게 뭐지? 뭐야?
이상한 식인 식물한테 도망쳐 나왔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이, 저건 도대체 뭐야? 어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어이, 이상한 식인종인가 보다. 아 살려주세요. 도대체.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나 다시 돌아갈래. 끝난 건가? 이게 뭐야? 겨우 인형이잖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아니 아저씨 진짜 이걸로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내가 이 도둑질을 한두 번에 내가 이런 거 다 해봤어요. 다 이거 딱 봐도 이런 속이 쓰는 내가 다 알지.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데 뭐 할아버지가 좋다면 해야죠. 알았어요. 고고. 그래 고고. 깜짝 놀랐네. 이게 뭐야?